아, 알았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냥 후드끈을 씹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요. 제이크가 뭘 먹는 건가? 가까이서 봐야겠어. 후드끈인 것 같군. 잠깐. 저건 대체 뭐지? 후드끈이 아니잖아. 제이크, 그만 먹어. 알았어요. 죄송해요. 어떡하지? 아직도 배고픈데? 아, 좋은 생각이 났다. 물 한 모금만 마셔야지. 이 물 진짜 달콤. 아니, 상쾌하다. 제이크, 다 보여? 텀블러 안에 넣은 젤리도 먹으면 안 된다고! 네, 알았어요. 빨리 공부나 하라고. 선생님은 맨날 펜 뚜껑을 씹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자, 작전 개시. 형광펜의 뚜껑을 열고 잉크심을 다 제거해야지. 심지도 지우고. 내 생각보다 더 크네. 깨끗하게 닦아내고 다음으론 젤리다. 형광펜 안으로 젤리를 넣으면 딱 맞는데? 이제 뚜껑을 다시 넣으면 모두 끝이야. 젤리 형광펜이라니. 엄청 맛있는걸? 하루 종일도 먹겠어. 제이크,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요. 선생님처럼 펜 씹는 게 버릇이라서요. 어, 그래? 그래, 알았다. 이게 먹히다니! 최고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야! 피자는 동그랗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동그란 피자! 바로 그거지! 토핑은 물론 신선해야 하고요. 신선한 토핑이 신선한 피자를 만듭니다. 직접 보시죠! 우와! 피자다! 최고의 수업이야! 피자야, 사랑해! 어? 내 피자가 어디 갔지? 그냥 꿈이었구나. 잠깐, 제이크가 지우개를 먹는 거야? 아직도 꿈을 꾸는 건가? 가까이서 봐야겠어. 평범한 지우개 같은데? 진짜 지우개로 쓸 수도 있고? 제이크, 너 지우개를 먹는 거야? 한쪽 끝만 진짜 지우개고 다른 쪽은 마시멜로우야. 마시멜로우라고? 그렇구나, 맛있다. 만들기도 쉬워. 그냥 지우개를 이렇게 밀어서 마시멜로우를 안에 넣으면 보통 지우개처럼 보여. 우와, 마시멜로우 파티다.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 학교 생활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알쏭달쏭할 때도 있고요. 내가 친구가 몇 명이더라? 알았다. 0명이야. 네. 괜찮아요, 제이크. 저희의 학교 꿀팁과 함께라면 든든할 거예요. 자, 오늘은 시험을 보는 날이다. 20분 동안 풀면 돼. 세포 해부? 제이크, 답 좀 알려줄 수 있어? 아, 됐다. 핸드폰으로 찾아봐야지. 아무도 모를 거야. 예! 뭐였지? 치밀하지 못했네. 그냥 생각 중이에요. 몇 번만 더 보면 끝이야.
방법을 생각해보자. 뭐라도. 죄송해요. 펜이 떨어졌어요. 알았어. 아휴, 아슬아슬했다. 내 핸드폰! 꼭 필요한데. 후드티끈을 케이스 안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내려다보면 되니까. 자, 들어가. 그리고 핸드폰을 케이스에 다시 넣으면 완성. 게이트! 지금 핸드폰 보는 거야? 핸드폰 사용 금지인 거 알지? 이번엔 더 조심해야겠어. 정답 친구들, 안녕? 너희 없이 난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미술 수업 너무 지루하다. 오늘은 울부짖는 사과를 그려볼 거야. 어디 보자. 제이크가 연필로 뭐라는 거지? 무슨 스케치 마법인가? 아, 크기를 재고 있나 보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와, 완전 잘 되잖아? 음영을 더하고 선도 몇 개 더 그으면? 짠! 생각보다 별로네. 제이크는 어떻게 됐지? 와, 세잔느 뺨치잖아? 내 건 초딩이 그린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제출하지? 난 절대 저렇게 못할 텐데. 아, 머리에 고무줄이 있는 걸 깜빡했네. 난 천재야. 연필을 쥐고 다른 연필과 직각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큰 고무줄로 두 연필을 잘 묶어줍니다. 단단하게 잘 묶일 때까지 감아주세요.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완성!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잠깐 그림 좀 봐도 돼? 고마워! 연필 하나로 따라 그리기 시작하면 아래에 있는 연필이 똑같은 그림을 만들어줄 거예요. 꽤 멋지죠? 우와! 제이크, 입에 팔이 들어가겠다. 자, 이제 작품들을 제출해주세요. 선생님, 저 진짜 잘 그렸어요. 너 그거 컨닝이야. 오, 정답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뭐라고 썼을까? 케이트는 공부했나 봐. 불공평해. 뭐지? 아, 계산기를 쓸 수 있는 걸 깜빡했어. 내 걸 가져와서 다행이다. 헐, 이거 TV 리모컨 아니야?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실수로 리모컨을 가져왔나 봐. 내 탓이지 뭐. 리모컨은 왜 가져왔어? 실수로 가방에 넣었어. 이 특별한 트릭을 모르는구나. 144의 제곱근을 찾아야 한다고요? 먼저 첫 번째 두 숫자를 2에 더하세요. 그럼 16이 나오죠? 마지막 자리를 잊지 마세요. 이걸 16에서 빼면 짠! 계산기가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81의 제곱근을 찾고 싶다면 8과 2를 더하고 그럼 10이 나오겠네? 그리고 1을 빼면 답은 9! 고마워, 케이트! 다음 챌린지는 이거야. 저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말고. 너무 짜증나. 동그라미 그리는 건 바보 같아. 다시. 나 잘하는 거야, 뭐야? 우와, 너무 배고파. 너였어? 아침을 거르고 왔거든. 이걸 가져오길 잘했어. 안녕? 실례? 에밀리? 규칙 알잖아? 깜빡했어요. 다시 원이나 그려야지. 엄청 그르렁거려. 집중이 안 돼.
잠깐만. 선생님 안 보고 있지? 계획 있어.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작은 초콜릿 동그라미 말이야. 쇼 타임이야. 해보자. 좋아 보여. 에밀리? 없소, 망쳤소. 효과 있네. 정말 멋져. 어? 나도 먹고 싶다. 나도 배고프거든. 잠깐, 내 파스텔 상자. 바로 이거지. 시리얼 먹을 시간이야. 알아듣겠어? 오, 예.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어. 성공했어. 대박. 야, 그거 똑똑하네. 좀 먹을래? 괜찮아. 오, 잠깐. 어? 이 트릭 좀 봐. 시리얼을 여기에 부어봐. 이제 접착제를 쓸 시간이야. 여기서 접착제는 우유를 의미해. 둘 다 흰색이잖아, 그치? 소년이 시리얼 먹는 걸 방해할 수 있는 건 없지. 심지어 학교 규칙도. 파티를 시작해보자. 선생님이 안 보고 있겠지? 와우, 진짜 똑똑하네. 수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저게 무슨 일이지? 그냥 그리고 있는데요. 좋아. 야, 그거 좀 줘. 정말 맛있지? 집에 가고 싶어. 좋아, 수업 끝이야. 얼른 나가야지. 나중에 같이 놀래? 자, 청소를 해야지. 애들은 정말 지저분해. 이것 봐, 매일 똑같아. 좋아, 이제 낫네. 얼룩은 최악이야. 아, 잘했어. 어디 갔지? 책상 위에 됐는데. 왜 그러니? 책상 위에 말랑이를 뒀거든요. 이거 보셨어요? 아끼는 건데. 미안, 모르겠네. 자, 대걸레질을 해야지. 잠깐, 쓰레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지?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돈을 내줘야지. 어? 쓰레기야. 다 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다 됐어. 내가 버린 것 같은데. 네. 뭔가 있을지도 몰라. 이 스펀지가 좋겠어. 청소하라고요? 우선 점토를 반죽해. 그러고 나서 이 유리로 납작하게 눌러. 같은 두께로 만드는 거야. 스펀지를 작게 잘라서 점토 가운데 넣어. 이제 가장자리를 접어. 스펀지를 다 덮어야 돼. 다시 유리로 모양을 만들어. 매끈한 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장식 차례. 점토에 얼굴을 그려. 웃는 얼굴을 그려야지. 다른 캐릭터도 만들었어. 너무 말랑말랑해. 너 가져. 우와, 정말 멋져. 와,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어, 별거 아니야. 잠깐만, 바닥! 내 깨끗한 바닥! 잘 되고 있어. 눈썹은 완벽해. 립스틱 바르고. 화장할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야. 미술 시간이 좋아. 걸작품이야. 데뷔 그림은 좀 별로네. 화장 마저 해야지. 눈꼬리에 날개를 그려야지. 잘 안 됐어. 다시 해보자. 어?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지? 어? 뭐 하는 거야? 그림에서 테이프를 떼는 거야. 멋진 효과야. 멋있지?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테이프가 필요해. 아하, 이거면 돼. 멋져 보일 거야. 코 아래와 얼굴 위에 테이프를 붙여. 눈 옆에도 조금 더 붙일 거야. 이상해 보이지만 날 믿어.
아이라이너를 문지르기만 하면 돼. 테이프가 스텐실로 작용해. 떼어내면 완벽한 눈꼬리가 완성돼. 놀랍지? 게다가 쉬워. 베이비 앤 여기 봐. 우와, 이거 가져. 고마워. 너무 따분해. 할 게 너무 많아. 좀 쉬어야지. 잠깐 놀면서 쉬자. 아이패드를 여기에 놓고. 우와, 세울 게 필요해. 이거 안 되겠어. 어, 뭐야. 짜증나. 고칠 방법이 있어. 엿보기 없어. 기다려. 바로 이거야. 멋진 스탠드야. 이게 수업보다 재미있어. 폴더를 열고 코너에 글루를 발라. 아이패드랑 거의 비슷한 모양이어야 돼. 천조각이 필요해. 글루 위에 붙이는 거야. 단단히 붙여야 돼. 아이패드를 여기에 끼워. 이러면 제자리에 고정돼. 정말 똑똑해. 이 채널 재미있어. 데이빗, 뭐하니? 숨겨야 돼. 정말 흥미로워. 아무 이상 없지? 좋아, 계속 열심히 해. 그럼요. 어디였지? 정말 재미있어. 여기 시험 결과야. 분명히 A일 거야. 뭐야? F? 내가 A를 봤다니? 우와, 내가 쟤보다 더 잘했어. 신난다. 슬퍼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날 믿어. 나쁜 점수를 잘라내. 정말 F 받았어? 미안, 말 안 할게. 이제 A로 바꿀 거야. 이제 종이를 수정 테이프로 연결해. 뭐 하는 거야? 보면 알아. 다 됐어. 여기. 잠깐! 역시 나는 똑똑해! 고마워, 데이비! 머리 좋네! 잠깐! 시험지가 바뀌었잖아! 알아. 내가 또 A 받았네. 똑똑한 게 아니었어. 아니야. 가벼운 눈놀림으로 그려. 가볍게? 알았어요. 한번 해봐. 쉬워 보이네. 자, 시작하자. 전화 받아야 돼. 지금까지는 좋았어. 색상을 좀 더 추가해야지. 잘 모르겠어. 더 큰 브러쉬가 필요해. 그래, 이게 더 좋아. 잠깐만, 색을 섞어야지. 더 생동감 있게 만들 거야. 꽃은 밝고 화려하게. 빨간색 약간 어때? 이것 좀 봐. 엉망진창이야.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봐. 다른 팔레트를 써야지. 그리고 붓도 더 필요해. 이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지. 다 썼어. 다음. 미안해. 여기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멈춰. 안 돼. 하나밖에 안 남았어. 네, 필요해요. 트릭을 하나 보여줄게. 팔레트를 테이블 위에 놓을게. 그런 다음 비닐랩으로 덮어. 팔레트를 덮어. 그리고 단단히 고정해. 이제 물감이 필요해. 구멍에 물감을 짜. 이제 쓸 수 있어. 지저분해도 괜찮아. 물감을 다 섞어보자. 다 된 것 같아. 비닐랩을 말아. 팔레트도 깔끔해. 비닐랩은 쓰레기통에 버려. 이렇게 비닐랩 잊지 마. 아, 네. 고마워요. 자신을 표현해, 티나. 수업 준비해야지. 좋은 생각이야. 이것 좀 봐. 내 새 펜 세트야. 내가 원하는 색이 다 있어. 최고야. 우와, 정말이야. 나도 펜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너무 실망스럽네. 한때는 새거였는데. 이건 포기하자. 그래도 이 마커가 있어. 휴, 이게 더 낫네. 우와,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야. 괜찮아, 티나? 걸작을 만들려던 참이야. 그래, 그렇겠지. 내 말을 믿은 것 같아. 우와, 이거 좀 봐. 색이 합쳐지고 있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먼저 불꽃을 그리자. 이제 펜을 함께 눌러. 색이 서로 스며들기를 기다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불꽃에 색을 칠해. 빨간색으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면 주황색으로 바뀌어. 그리고 노란색. 정말 멋진 효과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잘라내야 해. 정말 보기 좋네. 불꽃을 공책에 붙여야지. 와, 마음에 들어, 티나. 나 가져도 돼? 넌 내 거 가져. 우와, 거래가 성사됐어. 와, 이걸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그림자를 추가해. 그림이 크게 달라 보일 거야. 정말 복잡한 작업이야. 주제의 본질을 잘 포착한 것 같아. 그래, 맞아. 잘 되고 있어. 우와, 그거 무서워.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하지만 검은색 물감이 더 필요해. 아, 내 것보다 훨씬 낫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이건 휴지통에 버려야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손을 대고 그려야지.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어. 어디 한번 이겨봐. 꽤 괜찮네. 여전히 내 그림보다 나아. 누가 보면 안 돼. 이봐, 뭐야. 나한테 말하는 거야? 어? 아니, 아, 제발 해치지 마. 아, 전화. 그러면 그렇지. 잠깐, 방법이 있어. 웬즈데이 그림 사진을 찍어. 너 너무 가까워. 셀카 찍자. 웃어. 잘 나왔어. 좋아. 휴대폰을 옆으로 눕혀. 그런 다음 유리 조각을 비스듬히 놔. 이 정도면 됐어. 테이프를 사용하여 제자리에 고정해. 이미지가 유리와 종이에 투사돼.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 그냥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 윤곽을 완성한 후에는 세부 사항을 추가해. 이 손에는 상처가 많네. 좋아, 이제 색을 칠해야지. 피부에 어울리는 색이야. 진작에 이렇게 할걸. 마무리 작업만 하면 돼. 다 됐어. 멋있어. 걸작이야. 선생님이 보면 놀라실 거야. 오, 모델을 변경하는 건가? 좋아. 어렵지 않을 거야. 내 휴대폰은 어디 갔지? 웬즈데이, 얼른 그려. 꿈도 꾸지 마.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구나. 또 셀카 어때? 좋아, 얘들아. 시험 보자. 컨닝 쪽지는 다 내놔. 좋아, 이리 줘. 숨길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요. 여기요. 선생님이 이쪽으로 와. 잠깐, 방법이 있지? 내 쪽지를 숨겨야 돼. 귀걸이로 전화기에 이 부분을 빼는 거야. 이 작은 컨닝 쪽지에 공식을 적어놨지. 종이를 더 작게 접어. 이제 전화기 안에 넣으면 감쪽 같아. 좋아, 이제 전화기를 옆에 두고 시험을 보는 거야. 전화기 줘봐. 확인해야겠어. 이상 없네. 자, 여기. 좋아, 선생님이 갔어. 이제 쪽지를 꺼내자. 난 똑똑해. 이제 컨닝을 하자. 난 천재야. 나무가 너무 많아. 어, 몇 시지? 어머나. 자, 수업 시작 준비됐니? 아닌 것 같군. 좋아, 시작하자. 여기 있는 컴퍼스를 사용해서 칠판에 있는 것과 같은 원을 그려. 어서 나와서 가져가. 얼른 시작해. 어, 이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다들 하나씩 가지고 그려. 어? 내 거 없잖아. 어? 뭐야? 자는 거야? 난 어떡하라고. 최악이야. 방법이 없어. 원을 어떻게 그리지? 내가 가진 건 이 자뿐인데.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안 되잖아. 어떻게 원을 그려? 뭐야? 쟤는 컴퍼스 쓰는 법도 모르네. 정말 짜증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정말 싫어. 와, 쟤도 못하네. 난 알지. 그냥 열어서 그리면 돼. 성공이야. 어쩌면 이 자로 될지도 몰라. 이걸로 이렇게. 안 되겠어. 전혀 안 돼. 자 없이 그냥 그려볼까? 이것도 아니야. 제발 자, 네 도움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인치마다 자에 표시를 해. 끝까지. 좋아, 이제 표시한 곳에 구멍을 뚫는 거야. 완벽해. 한번 해보자. 자를 대고 구멍에 연필을 꽂아. 그리고 돌리면 돼. 팔을 이렇게 돌려서 그림을 완성해. 됐다, 성공이야. 어머나, 완벽한 원을 그렸네. 잠깐, 컴퍼스 가져오신 거예요? 이럴 수가.
최악이야. 공부하기 싫어. 이 공식은 전혀 이해가 안 돼. 아, 포기할래. 난 못해. 아, 그게 뭐야? 인형이지. 나랑 같이 놀래? 미안, 안 돼. 공부랑 숙제가 너무 많아. 아, 그냥 자고 싶어. 너무 피곤해. 어머나, 깜빡 졸았네. 이거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지? 여기 어디야? 이건 최악의 점수야. 공부하다가 잠들었어. 시험 망했다. 안녕, 내 풍선 어때? 나랑 놀래? 봤지? 내가 끈을 매서 풍선이 안 날아가. 이거 쓸만하겠어. 풍선과 마커를 준비해. 공식을 적을 거야. 이제 풍선 바람을 빼. 좋아, 작아졌어. 위에 테이프를 붙여. 풍선을 잡고 조심해서 테이프를 떼어내. 마지막으로 손톱에 이 테이프를 붙여. 딱 맞아. 좋아, 이제 수학시험을 보자. 아무도 모를 거야. 난 정말 똑똑해. 컨닝하는지 보자. 컨닝 쪽지는? 좋아, 자세히 보자. 손전등이 필요해. 나보고 입 크게 벌려. 좋아, 잘했어. 컨닝 안 하는구나. 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최고야. 으아, 잔머리. 이러면 되겠지? 뭐? 오늘 과학 시험 있어? 내가 잊고 있었다니. 지금이라도 벼락치기를? 세상에, 이거 안 본 지 오래됐구나. 먼지 좀 봐. 흑. 이래봤자 하나도 기억 못할 텐데. 망했다, 망했어. 으아. 도대체 오늘 나 왜 이래? 휴, 정말. 어? 잠깐. 내 몸에다가 쓰면 되잖아? 이런 좋은 생각이? 내 무릎에 답을 쓰면 되네. 이건 내 인생의 컨닝지야. 이제 공식은 절대로 외우지 않겠어. 놀라운 공간 활용법이에요, 메디슨. 그리고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헤어스프레이 분사. 좋았어. 살면서 이보다 더 시험 준비를 잘한 적은 없어. 이거야말로 완전 범죄. 선생님이 한눈 팔 때 무릎을 슬쩍 보세요. 어떤 이들에게 시험은 식은 죽 먹기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당황스럽고 복잡하기만 해요. 이 시험 절대로 패스 못할 거야. 케이트는 대체 어떻게 다 아는 거지? 마치 인간 교과서 같아. 난 너무 멍청해. 과연 케이트가 답을 보여줄까요? 혹시 이 트릭을 모르는 거야, 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열을 곱하고 그 다음 이 열을 곱해. 보이지? 그리고 이 두 숫자를 더하는 거야. 6 더하기 3은 9잖아. 그게 답이야. 693. 이거 진짜 좋은 트릭인데? 와! 알려줘서 고마워. 시험 도중엔 말하지 마. 케이트, 그것 좀 보자. 네? 이게 다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게 맞다니? 693?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지? 저를 수학 마스터라고 불러주세요. 여기 걸면 귀여울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이제 테이프만 떼서 붙이면. 으, 제발
정말 양손이 필요한 작업이구나. 으, 좋아. 잠깐만 그대로. 됐다. 가위가 어디 갔지? 방금까지 주머니에 뒀는데? 으, 제발. 아, 이게 다 뭐야 대체? 테이프만 조금 필요할 뿐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테이프가 필요해서. 어디 보자. 나 알아. 내가 보여줄게. 테이블에 테이프를 붙이고 작게 두 번을 접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잘 잡고 당겨. 봤지? 너무 멋진데? 어서 붙이자. 됐지? 멋지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야. 아무나 수업에 들여보낼 순 없어. 거기 멈춰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죠?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요. Thank you. 그냥 잔돈이야. 그냥 두고 가자. 부자 애들. 저 경비원은 무서워. 보기만 해도 떨려. 자, 가자.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꼼짝마. 이거 안전해요? 이럴 줄 알았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나가요. 가난하잖아요. 못되게 굴릴 필요는 없어요. 뭐야? 정말 아프네. 뭘 밟은 거야? 어? 이거 다이아몬드야? 우와, 진짜 다이아몬드야. 에헴,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조금 반짝이죠?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스캐너가 결정해요. 이번엔 느낌이 좋아. 어? 부자라고?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스캐너는 거짓말을 안 해요. 들어가요. 정말요? 아니, 당연하죠. 수업 준비해야지. 책이 필요해. 오늘은 뭘 배울지 궁금해.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잘 됐어. 제 시간에 왔어. 제트기 급유하느라고 늦었어. 이제 시작하죠. 나 저녁 약속 있어요. 우와, 저 공책 좀 봐. 알아, 꽤 특별하지. 하지만 이걸 보고 말해. 아니야, 빨리 가. 내 휴대폰을 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만져보고 싶어. 아니, 안 돼. 꽤 멋지지? 오늘은 컵케이크가 좋겠어. 내 공책에 추가해야지. 정말 멋져. 질투해도 괜찮아. 내 공책은 너무 지루해. 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먼저 이 그림을 오려내자. 이거 보니까 배고프네. 자, 이게 마지막이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레시피를 따라 써야 했는데. 지나가요. 난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찾을게요. 아하,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아니, 크로아상은 아니야. 이 베이킹 페이퍼가 필요해. 천천히 조심해서. 들키면 안 돼. 완전 범죄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베이킹 페이퍼를 정사각형으로 잘라. 그런 다음 그 위에 그림을 배치해. 그리고 테이프로 덮어. 매끈해야 돼. 주름이 있으면 안 돼. 이제 잘라내. 천천히 해야지. 선을 따라서 잘라. 좋았어. 이제 베이킹 페이퍼를 떼어내. 이제 공책에 붙여. 멋져. 나머지도 똑같이 해. 우와, 벌써 더 좋아 보여. 피자도 빼놓을 수 없지. 알렉스, 이것 좀 봐. 뭐야? 색상, 이미지. 우와,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어.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그거 주세요. 일하려고 요리 학교를 다녔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녹색 죽이야. 여기 있어. 약간 미끈거려.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내 국자에서 떨어져. 그릇도 필요 없네. 됐다. 맛있게 먹어. 이거 봐, 공짜 음식. 저건 절대 안 먹어.
주문해야지. 좋아 보이네. 덩어리가 풍미를 더해. 맛있겠다. 빨리 먹자. 정말 역겨워.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지? 집사. 아, 이게 더 낫네. 고마워요, 집사. 난 고급을 선호해. 신선한 조밥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맛있어 보여. 군침이 돌아. 잠깐, 윙윙거리는 소리는 뭐지? 파리야! 내 조밥에 앉았어! 어떻게 하지? 망쳤어! 도와할 것 같아. 별일 아니야. 그냥 파리야. 안녕, 알렉스. 내가 먹어도 돼? 맘대로 해. 얼른 낫길 바래. 저리 가, 파리. 멋져. 정말 맛있어. 바닥에 앉게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 돈비가 오나? 무슨 일이지? 그러더니 다이아 하나를 주는 거야. 하나! 말이 되냐? 수업 곧 시작한다. 아, 딱 맞춰 왔네. 아, 끊어야겠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어디 가니? 거기 잠깐 서. 무슨 문제인가요? 어디 좀 볼게. 이럴 시간이 없어요. 생각했던 대로야. 셔츠를 안 입었어. 잠깐 기다리세요. 아빠, 헬기 보내요. 당장. 무슨 일이지? 독수리야, 도망가. 오, 나를 위한 특별 배송이에요. 고마워요. 나한테 필요한 거야. 입어보자. 이거면 될 거야. 집어넣어야지. 멋지게 보여야 해. 항상 그렇지만. 쇼타임이야.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 되나요? 잠깐만. 아, 훨씬 낫네. 요구사항을 충족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티셔츠를 가려야지. 거기 잠깐만. 옷 좀 보여줘. 움직이지 마. 재밌어요. 그만해. 좋아. 짜잔. 좋은 시도였어. 하지만 수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종이를 잘라. 그런 다음 목에 둘러. 귀여운 옷깃을 만들어. 해보자. 우와, 멋져. 정말 멋진 옷깃이야. 들어가. 고마워요. 이것 좀 봐, 알렉스. 꽤 멋지지? 난 종이보다 이탈리아 실크가 좋아. 하지만 내 규칙을 내가 정해. 이건 안 입을 거야. 휴지통에 버려. 진짜로? 수업에 쓸 종이를 꺼내야지. 아, 잊고 있었네. 이걸 사용해야겠어. 패셔너블하고 실용적이야. 네 셔츠로는 안 될걸. 아, 휴, 힘들어. 배울 게 너무 많아. 네 말이 맞아. 전혀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사방에 메모가 있어. 더 잘 정리해야겠어. 이제 시작해야지. 그렇게 할 거야? 난 이게 더 좋아. 어? 그게 뭐야? 이것 좀 봐. 여기 종이를 넣어. 그런 다음 핸들을 돌려 종이를 분쇄해. 매우 빠르고 쉬워. 와, 정말 놀라워. 나도 갖고 싶다. 알았어. 나만의 분쇄기가 있어. 이 기능도 잘 작동해. 기분도 좋아. 다 끝났어. 하지만 책상은 정리가 안 됐어.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정말 흥미롭네. 우와, 누가 음료수를 두고 갔어? 아직 캔에 조금 남아있어. 꿈을 꾸는 건가? 정말 맛있겠다. 좋았어. 바로 이 맛이야. 너무 웃겨. 간식이 정말 많네.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 없어. 여기 휴대폰을 놓자. 제발. 도와줄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확실해? 차마 못 보겠어. 방법이 있어. 캔을 찌그러뜨려. 이렇게. 우와, 놀라워. 완벽해. 넌 천재야. 집?
이번엔 뭘 하게 될까? 예쁜 꽃을 만들어줘. 우리 꿀벌은 꽃을 좋아하니까. 해봐. 와, 이것 좀 봐. 저거 달걀이야? 헷갈리네. 그래, 그게 꽃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해가 안 돼. 좀 도와줄래? 나 보지 마. 야, 꿀벌! 뭐야? 잠깐만. 야, 그거 내 거야. 찾고 있었어. 그 바구니 이르네. 어, 저게 필요했는데. 자리 써라, 루저들아. 거기서! 이거나! 이거 재밌네. 체면에 걸릴 것 같아. 그 줄무늬 손치워. 너 벌 잘못 건드렸어. 이거나 받아라. 야, 내 토끼 엉덩이. 갈래. 휴, 걱정했는데. 아, 이 달걀 좀 봐. 이건 쓸 수 없어. 미안해, 얘들아. 근데 껍질은 쓸 수 있어. 아, 그래도 모르겠어. 이걸로 꽃을 만들어? 생각 좀 해봐야겠어. 잠깐,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이 껍질이 필요해. 거의 온전해야 해. 그리고 바닥에 음료수 병 뚜껑을 붙일 거야. 이제 브러쉬와 풀이 필요해. 껍질에 접착제를 바를게. 자, 첫 번째 부분은 끝났어. 이제 그 위에 반짝이를 부어. 와, 멋져. 달걀 껍질인 줄 모를걸. 꽃을 넣을게. 귀여운 꽃병이야. 내그, 이것 좀 봐. 멋지지? 마음에 들어, 렉시. 더 만들었어. 지루한 낡은 꽃병보다 나아. 하루 종일 볼 수 있겠다. 이제 난 어쩌지? 아니, 달걀 껍데기잖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오, 영감이 떠올랐어. 해보자. 껍질에 페인트를 칠할게. 이 사랑스러운 파란색을 쓸게. 페인트가 마르도록 기다려. 그런 다음 껍질을 부숴버릴 거야. 오, 스트레스 풀리네. 이제 종이와 펜이 필요해. 꽃병을 그릴게. 이건 쉬운 부분이야. 이제 접착제가 더 필요해. 꽃병 안에 바를게. 이 정도면 충분해. 다음 부분에는 핀셋이 필요해. 깨진 달걀 껍질을 종이에 붙일 거야. 큰 조각부터 시작할게. 무작위로 배열할게. 그런 다음 틈새를 채워줘. 여백이 있으면 안 돼. 물감으로 채울 수 있어. 이 꽃병에 뭔가를 넣어야겠다. 갈색 펜으로 나뭇가지와 줄기를 그릴게. 다음 나뭇잎을 그릴게. 나뭇가지마다 다 그리진 않을 거야. 색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다음 부분에는 모델링 클레이를 쓸 거야. 빨간 점투에서 작은 동그라미를 잘라냈어. 더 큰 원으로 배열할 거야. 핀셋을 쓰면 뭉개지지 않아. 이제 점토에 선을 그릴게. 이 작업에는 조각 도구를 쓸 거야. 가운데에 노란 점토를 쓸 거야. 아름다운 꽃이야. 이건 내 그림에 넣을 수 있어. 다른 크기의 꽃을 만들어 볼게. 와, 정말 멋져. 결과물이 정말 만족스러워.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작은 벌을 그려줄게. 그럼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이기기 위해선 뭐든 해야 해. 이제 벌을 색칠해. 내가 아는 사람처럼 생겼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좋아, 꽤 잘 그린 거 인정할게. 다 됐어. 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 내 방에 두고 싶어. 누가 이겼는지 알아볼까? 다 끝났어. 어떻게 생각해? 둘 다 마음에 들어. 근데 하나에는 아름다운 벌이 들어있네. 매그가 이겼어. 훌륭해, 매그.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예쁜 꽃병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라운드야. 모든 게 걸렸어. 잠깐만, 다음 과제는 무지개야. 참 마법 같지. 무지개는 항상 날 행복하게 해줘. 오, 저거 좀 봐. 펜은 내가 할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빨리 시작하고 싶어. 이 화장솜 가져갈게. 그 위에 그림을 그릴 거야. 무지개를 만들 거야. 정말 간단해. 모든 색을 순서대로 그리기만 하면 돼. 그게 다야. 어때? 나만의 무지개야. 감동해요, 나. 응? 좋아, 다시 해보자. 뭐 좀 가져올게. 이 그릇들이 이용할 거야. 정리만 하면 돼. 됐어. 이제 물통을 가져올게. 각 그릇에 물을 부을게. 조심해, 흘리면 안 돼. 치울 시간 없단 말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마법이 일어날 차례야. 솜을 물에 넣을게. 색이 스며들기 시작할 거야. 솜에 다른 것들을 그려볼게. 나비 같은 걸. 예쁜 꽃도. 정말 멋지지? 색이 섞이는 것 좀 봐. 그릇에 무지개가 있어. 와, 너 마법사 같아. 그렇지? 잘해봐라. 난 어쩌지?
아, 알겠다. 나도 그릇이 좀 필요해. 걱정 마. 따라하는 거 아니니까. 물 필요해. 와서 이리 줘. 고마워. 아직 좀 남았네. 그릇에 부을게. 이거 난닉네. 기다려봐. 이제 식용색소가 필요해. 파란색부터 시작할게. 그릇에 몇 방울 떨어뜨릴게. 그런 다음 두 번째 그릇에 빨간색 색소를 넣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릇에 노란색을 넣어. 이제 예술적 감각을 발휘해야 해. 얼굴을 그릴게. 저 속눈썹 좀 봐. 나도 저 비법을 알아야겠어. 내가 그림을 질투하다니. 이제 나머지 특징을 더해줄 수 있어. 입술에 하트를 그릴게. 죽은 깨도 좀 그려볼게. 이건 내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좋아, 이제 색 칠할 시간이야. 입술은 분홍색으로 칠할게. 선을 잘 지켜. 지금 와서 망치고 싶진 않아. 뺨에는 블러셔를 칠할게.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이제 소음을 그림 위에 올려놓을게. 그리고 얼굴 측면을 따라. 이게 머리카락이 될 거야. 가발 같은 거지. 꽤 평범해 보이네. 난 비상시를 대비해 이 스포이드를 들고 다녀. 이게 모든 차이를 만들 거야. 파란색 물로 채울게. 그런 다음 소음 위에 짜내줘. 소음 한가운데에 떨어뜨릴게. 양쪽에 해줘. 다음 노란색 물로 똑같이 해줘. 소음에 스며들게 해. 다음 빨간색 물을 소음에 떨어뜨려. 녹색 물도 준비했지. 와, 정말 다채로운 헤어스타일이네. 다음번에 미용실 갈 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제 소음을 말려. 효과가 좋지? 정말 창의적이야. 나쁘진 않네. 근데 심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너한테 달렸어. 계속 날 놀라게 하네. 이번엔 내가 이겼어. 유후! 그럴 줄 알았어. 옳은 결정인 것 같아. 보다시피 이 그림의 색상은 그저 환상적이야. 여름밤과 유혹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지. 아, 좋아. 시작할 준비 됐니? 시작하자. 걱정 마. 난 괜찮아. 예술은 위험한 거야. 이제 캔버스에 각자 그림을 그려. 난 여기 있을 테니까 질문이나 조언이 필요하면 말해. 좋아, 나만의 작품을 만들 준비가 됐어. 훌륭해. 이 색깔들이 온몸으로 느껴져. 내 작품을 위해서는 이 색깔이 더 필요해. 색깔이 더 필요해. 좀 더. 이거, 그리고 이것도다. 좋았어. 바로 이거야. 아주 좋아. 좋아. 내가 수업 시간에 보고 싶었던 열정이야. 잉크가 다 됐어. 다른 걸로 해야지. 응? 펜이 다 어디 갔지? 뭐야? 제가 다 가져갔어. 이제 난 뭘로 그림을 그리지? 이 색을 조금만 더. 그래, 훌륭해. 말도 안 돼. 재료가 없이 어떻게 그림을 완성하지?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바로 이거야. 이 색칠 공부 정말 재밌어. 몰래 다가가야 돼. 몰래 가져와야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내 면봉이 어디 갔지? 귀 가려운데? 안 돼, 안 돼. 잠깐 진정하자. 다 괜찮을 거야. 자, 여분이 있어. 이제 괜찮아. 좋아,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이야. 작업을 시작하자. 이 면봉을 티슈페이퍼로 감싸. 빙 둘러싸고 와시 테이프를 쓰는 거야. 우, 이 보라색 물방울 무늬 정말 예뻐. 이제 면봉을 둘러싸는 거야. 잘하고 있어. 그런데 색깔이 필요해. 식용색소 같은 거. 면봉에 색을 묻히기만 하면 돼. 종이 위에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무지개색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만 만들 이유가 없지. 좋아, 다시 시작하자. 줌! 안녕 그림, 보고 싶었어. 색을 더 가지고 왔어. 난 최고의 예술 천재야. 됐다, 이거야말로 내 걸작이야. 좋아 얘들아, 오늘 그린 걸 볼까? 이거 제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전 어두운 계단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표현했어요. 좋아, 자세히 보자. 좋아, 파란색과 주황색의 하이라이트를 사용했군. 그래, 이건 그냥 선모음이야. 어, 이게 뭐지? 이 작은 막대가 어디서 나온 거야? 훌륭해, 마음에 들어. 아주 잘했어. 이것 좀 빌려도 되겠지? 그럼요, 괜찮아요. 어, 그래, 일기를 쓰고 있었지. 어, 세상에, 내가 뭐 하는 거지? 이 펜 좀 봐. 정말 멋져, 마음에 들어. 말도 안 돼. 너 가격 봤어? 좋아,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지. 펜을 살 정도는 있을 거야. 와, 동전은 정말 많은데 금액은 얼마 안 돼.
이 낡은 펜이 있는데 금방 돌아올게. 좋아, 이건 별로야. 조치를 취해야겠어. 약간 다듬자. 끝에 살짝 바를 거야. 그러고 나서 이 플라스틱 뚜껑을 붙여. 이제 폼 차례야. 폼 조각에 접착제를 더 발라. 그러고 나서 잉크 튜브를 싸면 돼. 깔끔하고 평평하고 탄탄하게 감싸야 돼. 그리고 이 작은 튜브로 폼 종이에 자국을 만들어. 접착제를 좀 더. 그리고 반짝이 차례. 예쁜 반짝이를 튜브 안에 부을 거야. 액체도 필요해. 이쪽도 접착제와 폼으로 만든 뚜껑을 닫는 거야. 이제 진짜 펜 부분을 붙이면 돼. 반짝이 튜브도 추가하고. 어머나, 이 유니콘 정말 귀여워. 너도 여기 붙여줄게. 접착제를 바르고. 넌 여기가 좋겠어, 유니콘. 야호, 나만의 아름다운 펜이 완성됐어. 이봐, 줄리, 너한테 줄 게 있어. 내가 만들었어. 뭐라고? 세상에, 정말 마음에 들어.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잠깐만, 나도 너한테 줄 거 있어. 자, 내가 만든 종이약이야. 우와, 좋아. 정말 고마워. 종이 접기에 전혀 소질이 없네. 우와, 이 반짝이 좀 봐. 놀라워. 이건 최고의 펜이야. 이 립스틱 좀 봐, 얘들아. 어머나, 넌 좋겠다. 맞아, 최고야. 내 입술이 정말 예쁠 거야. 얘들아, 어디 갔어? 뭐야? 진정하자. 어머나, 색이 잘 어울려요. 너 규칙 알지? 화장품 금지. 하지만 예외는 없나요? 안 되겠네. 얼굴을 확인해야지. 안 돼, 쌩얼이야. 하지만 준비를 했지. 비상용 화장품을 숨겨놨어. 내놔, 화장품 금지. 불공평해. 최악이야. 이런 꼴로 어떻게 살아. 화장품 없는 인생은 의미 없어. 잠깐! 알았다! 이 수정액을 사용해야지. 바로 이거야. 우선 통을 비워야 돼. 그릇에다 부어야지. 이건 나중에 쓸 거야. 병을 닦아.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립글로스야. 스포이드로 립글로스를 꺼내야 돼. 이러면 훨씬 쉽거든.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이제 수정액 병 안에 부으면 돼. 가득 채워. 이거면 됐어. 이제 뚜껑을 닫아. 난 정말 똑똑해. 내 입술이 정말 예쁠 거야. 아, 좋다. 이 느낌이 그리웠어. 어? 뭐 하는 거야? 우와, 나도. 이거 받아. 알았어. 줄 서. 고마워, 애쉬. 나도, 나도. 네가 최고야. 우와, 거래 즐거웠어. 지루해, 졸려. 잠깐, 아직 수업 중이지? 시간 종료, 시험 제출해. 다 못했는데 완전히 망했어. 이번에도 F야. 그래, 그래, 어서 서둘러. 이제 채점해야 되잖아. 눈도 못 뜨겠어. 못하겠어. 이게 더 재미있어. 아휴, 배고파. 뭐 좀 시켜야지. 네, 주문할게요. 우와, 정말 빠르네. 진수성찬이야. 다 먹을 거야. 더, 더 먹자. 세상에, 정말 맛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기름지고 지저분하고 너무 좋아. 아, 잘 먹었다. 큰일 났네. 닦아야 돼. 눈치 못 챌 거야. 오, 방법이 있어. 우선 공책 모서리를 잘라. 이제 글루건 차례야. 공책에 글루를 발라. 초록색 펠트를 붙여. 주름 없이 잘 붙여. 이제 흰색과 빨간색을 추가해. 아직 더 있어. 작은 검은색 펠트 조각을 붙여. 아치형으로 붙일 거야. 멋져. 완성이야. 평범한 공책보다 수박이 훨씬 낫지. 여기서 버거 냄새나. 얘들아, 주목. 여기 성적 났어. 엉망이야, 알렉스. 여기 있어. 이건 내 공책이 아닌데? 이게 뭐지? 쉿, 비밀이야. 잠깐, 이거 마음에 들어. 고마워요. 멋져요. 좋아, 얘들아. 우후, 파티하자. 정말 재미있어. 파티 좋아. 다신 파티 안 가. 물이 시원해. 근데 졸려.
왜 이렇게 요란해? 가자. 꼭 가야 돼? 밤새구나. 그것도 주중에. 이런, 오늘 시험이야? 공부는 했겠지. 어려울 거야. 잘해봐. 행운이 필요해. 뭔지 전혀 모르겠어. 잠깐, 컨닝하자. 테크놀로지 만세. 어, 선생님. 너무 쉬워. 교실에선 전화기 금지. 내놔. 아. 너 조심해. 휴, 전화기 숨겨야 돼. 왜 이렇게 덥지?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테이프를 싸지. 청바지에 테이프를 붙여. 전화기에도 붙이고. 전화기를 테이프 가운데 붙이는 거야. 이제 이 데님 조각으로 덮는 거야. 선생님이 오면 전화기를 덮어. 완벽해. 잠깐. 어, 전화기 숨겨. 자연스럽게 행동해. 무슨 일이야? 문제가 참 좋아요. 좋아. 속았어. 다 했다. 와, 빠르네. 치마 예뻐요. 어? 뭐라고? 어떻게 된 거지? 창피해라. 아무도 보면 안 돼. 수업 시간에 간식은 안 돼. 이제 어떡하지? 선생님이 그렇게 간식을 가지고 들어가게 두지 않을 텐데. 뭐야? 엄청 쉽게 숨겼잖아? 좋은 생각이 났다. 나도 이렇게 가발을 쓰면 되는군. 잘 먹겠습니다. 엘리! 이것 봐! 응, 메디슨. 나도 딱 풀 있어. 아니야, 이 뚜껑 여는 걸 보라고. 어? 네 풀은 빨간색이네? 내 건 투명인데. 아니, 엘리. 보라고. 풀이 아니야.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 쭉쭉 늘어나는 게 엄청 재밌지? 멋지다. 나도 슬라임 하나 있으면 좋겠어. 우와, 진짜 얇게 만들었네. 잘 먹겠습니다. 으악, 슬라임을 먹은 거야? 맛있다. 매디슨,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걱정 마, 엘리. 이거 슬라임 아니야. 자, 이렇게 딱풀을 준비하고 내용물을 모두 제거해. 완벽하게 비었군. 이제 곰 젤리를 드라이기로 잘 녹여줘. 잘 녹고 있구나. 진짜 재밌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는 딱풀에다가 이 녹은 젤리를 잘 부어주면 돼. 엄청 큰 방울 같다. 그리고 꼭대기까지 잘 채워주면 끝! 이제 뚜껑을 닫으면 돼. 평범한 풀 같지? 와, 메디슨 이것 봐. 나도 만들었어. 젤리가 쭉쭉 늘어나는 것 좀 봐. 손가락 사이로 막 삐져나온다고. 이제 먹어볼까? 엘리, 두 개를 합쳐보자. 우와, 끝도 없이 늘어날 것 같아. 이제 먹어볼까? 어허, 거기 왜 그렇게 시끄럽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풀이에요. 풀? 말도 안 되잖아. 어머나. 아, 배고파. 간식 먹어야지. 어? 음료수나 마셔야겠다. 뭐야? 음료수가 어디로 갔지? 내가 헷갈렸나? 이제 과자를. 잠깐! 전부 다 어디 간 거야? 제이크! 아휴, 알겠어요. 교실에선 음식물 금지라고! 이제 어떡하지? 잠깐, 얘는 뭘 먹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엘리, 음식은 어딨어? 어? 이건 그냥 공책이잖아. 아니야, 안을 열어봐. 자, 이렇게 평범한 공책이 있으면 커터칼을 사용해서 공책을 잘라줘.
큰 네모 모양으로 자르면 돼. 이제 자른 종이는 모두 제거하면 봐! 사탕을 둘 공간이 생겼지? 완벽해! 이제 닫으면 끝! 짜잔! 마음껏 먹어! 우와! 이거 맛있다! 조심해! 선생님 온다! 여기 음식이라도 있는 건가? 아닌가 보군. 아휴. 학교 팁은 중요하고 귀중해요. 특히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들키지 않으려면 조금은 교활해야 한답니다. 제니퍼? 죄송해요, 선생님. 오늘은 학교에서 쓸 멋진 팁을 알려드려요. 광합성.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 안녕. 내일 시험 준비 다 했어? 왜 이래? 나 제니퍼야. 난 항상 공부한다고. 그러시든지. 어떻게 저걸 다 아는 거지? 아, 공부했더니 목마르네. 어? 지금 안 본다. 지금이야. 1분밖에 없어. 여기 답이 다 있네. 아름답다, 아름다워.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이 비닐랩이 도와줄 거예요. 좋아, 이거지. 랩을 종이 위에 올리고 답이 있는 위치 그대로 표시한 다음 내 시험지에 씌우면 돼요. 정말 천재적인데요? 그렇죠? 아!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탕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하여튼 이상해. 드디어 진실의 순간. 빙고! 정확히 맞아요. 안 늦었지? 그래도 이 수업은 쉬우니까. 아, 수학은 식은 죽 먹기지. 뭐? 오늘 시험 있는 줄 몰랐는데? 공부도 안 했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걸 눈치채지 않을까? 으악! 지금 여기 안 보고 있는 거 맞지? 쟤는 지금 대체 뭘 하는 거야? 제니퍼? 교과서 보는 건 아니겠지? 잘 안 풀렸네. 케이트 답안지를 베낄까?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제니퍼! 그냥 스트레칭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지? 제니퍼!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수업은 망치면 안 되는데. 어? 내 반지! 처음부터 이게 내 해결책이었어. 혹시 주변에 모는 종이가 있나요? 가위를 이용해서 네모나게 여러 장 잘라주세요. 그걸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책을 만드세요. 그리고 답을 적는 거예요. 작지만 효과 만점이에요. 답을 다 적으면 이걸 반지 위에 붙이세요. 완전히 마르면 시험 볼 시간입니다. 오, 반지의 힘이 느껴져. 수학이 이렇게 쉬웠다니. 게다가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자,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다, 제니퍼. 그럼 안경을 바꾸세요, 선생님. 뭘 그리면 좋을까? 아, 알았다. 오, 마법으로 그리는 게 내 그림 실력보다 훨씬 나아. 아주 좋네. 나는 데이지를 그리고 있어. 정말 귀여워. 마음에 들어. 그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볼까? 아주 잘했어. 놀라울 정도야. 그리고 여기는 뭘 그리고 있는 거지? 그래. 노력은 인정해야지. 선생님이 갔으니까 비밀을 알려줄게. 우와! 너 왜 물감물을 마시고 그래?
물감물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봤지? 이거 사실은 오렌지 완타야. 말도 안 돼. 너 정말 머리 좋다. 고마워. 그리고 차 마셔봐. 이거 정말 시원해. 거기 무슨 일이야? 쟤네들이 물감물을 마시고 있잖아.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하나? 변신 마술에서는 지팡이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지. 한번 해봐. 이런, 우리 마법은 전혀 효과가 없어. 아휴, 두 번째 시도도 실패야.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이번에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말도 안 돼! 효과가 있었어! 성공이야! 내가 진짜 버거를 만들었어! 와, 나도 버거 먹고 싶은데. 뭐야, 이건 완전 정반대잖아. 난 버거 먹기는 글렀나봐. 하지만 다행히도 비상용 간식 있지. 이리와 목걸이, 어디 맛 좀 보자. 바로 이 맛이야. 야, 너 그 사탕 목걸이 어디서 났어? 내가 만들었어. 아주 쉬워. 말랑말랑한 스키틀즈만 있으면 돼. 이것 봐! 팔찌도 만들었어. 자, 이건 네가 가져. 좋았어! 이거 정말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어디까지 했지? 거기! 지금 교실에서 뭘 먹는 거야? 음식은 금지야! 아! 머리에 뿔이 났어! 안 돼! 난 돼지코가 돼버렸어! 우하하! 규칙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이 수업은 너무 지겨워. 인간 두개골의 구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 이거 다 시험에 나온다. 이거 다 적어두는 게 좋겠어. 오, 이런? 이 지우개가 있어서 다행이야. 좋아, 이제 깨끗해졌어. 이것보다 더 지겨울 수는 없을 거야. 이 수업은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 어머나, 종이에 구멍이 났네. 공책 전체가 완전히 뚫렸어. 이런, 펜을 내려놓는 게 좋겠어. 이제 이 지우개를 사용할 시간이야. 이리와,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이건 사실 지우개가 아니야. 지우개 종이 껍데기를 벗기고 나서 칼로 잘랐어. 이렇게 끝을 잘랐지? 양쪽 모두 말이야. 그러고 나서 접착제를 약간 발라. 지우개 끝에 한 줄로 말이야. 그러고 나서 종이 껍데기 안에 다시 넣는 거야. 접착제가 잘 고정시켜주겠지? 그러고 나면 지우개 속을 사탕으로 채우는 거야. 사탕 조각이 작아서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한쪽 지우개도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나만의 작은 사탕통이 완성돼. 봤지? 그냥 보면 영락없는 지우개라니까. 자, 사탕 좀 먹어. 나도 좀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나눠줄게. 나도 빼놓지 마. 알았어, 여기 있어. 잠깐만, 이리 내놔. 이런, 내 사탕. 아깝다, 내가 만든 지우개를 뺏겼어. 하지만 하나 더 있지롱. 간식 시간. 고를 게 너무 많아. 50센트. 이건 어때? 모르겠어. 저 아름다운 것 좀 봐. 그림이 엄청 많아. 바로 저거야. 와우,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왜? 꿈 깨셔, 매튜. 내 말 들었지? 저리 가. 세상에, 가볍네. 안 돼. 우와, 나 지금 화났어. 알겠다. 드디어. 매트, 안녕.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직 안 끝났어.
편안하게 있어. 이제 꽉 조일 거거든. 디저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중에 보자. 어, 다리가 가려워. 아, 또 월요일이라니. 여기 너무 춥다. 그런 것 같네. 오늘은 시험이 없어야 하는데. 나도. 난 어차피 공부도 안 해. 좋아요, 학생 여러분. 시험 시간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거 가져왔어?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 먼저 네일을 붙여. 그리고 단단히 고정되면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붙여. 쉽고 간단해. 답이 다 있어. 좋아. 너 건 어딨어? 보고 있잖아. 어? 내 탄산 음료. 짜잔, 여기 있네. 똑똑하지요? 만드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돼. 여기에 답을 쓰면 돼. 그런 다음 다시 뒤집어. 멋지다. 알아. 준비됐나요? 어, 네.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 와우. 이제 뒤집어 볼 시간이야. 여기 있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 안녕, 친구들. 잠깐만. 시간 다 됐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뭐 나왔지? 난 대박. 우리가 해냈어. 유후. 아, 발표 날이군요. 최고로 긴장되는 날이죠. 케이트가 끝나면 내 차례다.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네. 아휴, 난 준비도 못했는데 인터넷에 뭐가 있으려나? 잠깐만, 혹시? 이거다! 이렇게 빈 파일이 있으신가요? 글루건을 네 곳에 짜주세요. 완벽해! 그리고 접착제 위에 이런 고무줄을 붙여주세요. 파일의 양쪽에 모두 붙여주세요. 이제 발표 시간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네요. 잘했어, 제이코. 아, 인터넷은 최고야. 휴, 그걸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기술과 창의력을 결합했지. 머리를 써야 한다니까?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야. 아무나 수업에 들여보낼 순 없어. 거기 멈춰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죠?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요. Thank you. 그냥 잔돈이야. 그냥 두고 가자. 부자 애들. 저 경비원은 무서워. 보기만 해도 떨려. 자, 가자.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꼼짝 마. 아, 이거 안전해요? 이럴 줄 알았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나가요. 가난하잖아요. 못되게 굴릴 필요는 없어요. 뭐야? 아, 정말 아프네. 뭘 밟은 거야? 어? 이거 다이아몬드야? 우와, 진짜 다이아몬드야. 에헴,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조금 반짝이죠?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스캐너가 결정해요. 이번엔 느낌이 좋아. 어? 부자라고?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스캐너는 거짓말을 안 해요. 들어가요. 정말요? 아니, 당연하죠. 수업 준비해야지. 책이 필요해. 오늘은 뭘 배울지 궁금해.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잘 됐어. 제 시간에 왔어. 제트기 급유하느라고 늦었어. 이제 시작하죠. 나 저녁 약속 있어요. 우와, 저 공책 좀 봐. 알아, 꽤 특별하지.
하지만 이걸 보고 말해. 아니야, 그럴 리가. 내 휴대폰을 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만져보고 싶어. 아니, 안 돼. 꽤 멋지지? 오늘은 컵케이크가 좋겠어. 내 공책에 추가해야지. 정말 멋져. 질투해도 괜찮아. 내 공책은 너무 지루해. 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먼저 이 그림을 오려내자. 이거 보니까 배고프네. 자, 이게 마지막이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레시피를 따라 써야 했는데. 지나가요. 난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찾을게요. 아하!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아니, 크루아상은 아니야. 이 베이킹 페이퍼가 필요해. 천천히 조심해서. 들키면 안 돼. 완전 범죄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베이킹 페이퍼를 정사각형으로 잘라. 그런 다음 그 위에 그림을 배치해. 그리고 테이프로 덮어. 매끈해야 돼. 주름이 있으면 안 돼. 이제 잘라내. 천천히 해야지. 선을 따라서 잘라. 좋았어. 이제 베이킹 페이퍼를 떼어내. 이제 공책에 붙여. 멋져. 나머지도 똑같이 해. 우와, 벌써 더 좋아 보여. 피자도 빼놓을 수 없지. 알렉스, 이것 좀 봐. 뭐야? 책상, 이미지. 우와,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어.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그거 주세요. 일하려고 요리 학교를 다녔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녹색 죽이야. 여기 있어. 약간 미끈거려.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내 국자에서 떨어져. 그릇도 필요 없네. 됐다. 맛있게 먹어. 이거 봐. 공짜 음식. 저건 절대 안 먹어. 주문해야지. 좋아 보이네. 덩어리가 풍미를 더해. 맛있겠다. 빨리 먹자. 정말 역겨워.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지? 집사. 아, 이게 더 낫네. 고마워요, 집사. 난 고급을 선호해. 신선한 조밥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맛있어 보여. 군침이 돌아. 잠깐, 윙윙거리는 소리는 뭐지? 파리야! 내 조밥에 앉았어! 어떻게 하지? 망쳤어! 도와할 것 같아. 별일 아니야. 그냥 파리야. 안녕, 알렉스. 내가 먹어도 돼? 맘대로 해. 얼른 낫길 바래. 저리 가, 파리. 멋져. 정말 맛있어. 야호! 비눗방울 불기는 정말 재밌어. 터뜨리기도 재밌어. 좀 더 불어보자. 그래, 맞아. 내가 만들었어. 어렵지 않아. 형광펜을 사용했지. 잉크랑 끝부분을 제거하고 철사가 필요해. 철사를 꼬아서 핫글루를 바르고 용기에 넣는 거야. 이제 비눗방울 용액만 더하면 돼. 한번 해보자. 짜잔! 효과가 있어. 난 시험날이 좋아. 학생들도 준비가 됐겠지? 세상에, 어떡해.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 선생님, 선생님, 질문 있어요. 도와주세요. 에헴, 칠판에 적힌 걸 봐, 줄리. 질문 시간은 끝났어. 시험이 곧 시작이야. 죄송해요. 그냥 수업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 믿어줄게. 여기 시험 보러 왔어요. 짜증이야. 시험을 봐야 한다니. 얘는 시험 잘 보게 생겼네. 책상을 좀 가까이 대고 앉을까? 선생님, 선생님, 얘가 책상을 너무 가까이 옮겨요. 좋아, 시험 볼 시간이야. 시작. 좋아, 할 수 있어. 그냥 문제 답하면 돼. 시작 전에 몸 좀 풀고. 컨닝 쪽지를 준비해서 다행이야. 에헴, 너무하니? 그럴 줄 알았어. 컨닝 쪽지, 이리 내놔. 계속 시험 보고 얼른 끝내. 좋아, 또 다른 계획이 있지. 꿈도 꾸지 마. 그건 압수야. 뭐야, 무슨 닌자 같아. 솔직히 좀 멋져. 좋아, 이제 도대체 어떡하지? 그렇다면 내 필통을 열어볼까?
마지막 컨닝 쪽지는 여기 숨겨뒀지. 그거 뭐니? 어머나, 또 컨닝 쪽지네. 이리 내놔. 자, 필기구는 가져가. 내 펜. 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우선 촛불로 칼날을 데워야 돼. 됐다, 이제 뜨거워졌어. 칼을 쓸 차례야. 쉽게 들어가네. 이쑤시개 두 개랑 고무줄도 필요해. 고무줄을 이쑤시개 주변에 감아. 좋아, 이제 컨닝 쪽지를 칼집 안으로 밀어 넣으면 돼. 이제 이쑤시개로 쪽지를 감아. 펜을 다시 조립하면 완벽해. 좋아. 그래, 그런 걸 만들었어야 했는데. 맞다, 시험 얼른 끝내자. 좋아, 이 시계를 팔에 올려놨어. 오, 시험 끝. 시간 다 됐어, 연필 내려놔. 아, 난 시험날이 좋아. 야호, 예상대로 시험 아주 잘 봤어. 잠깐, 벌써 끝이야? 다 못했는데. 뭐하고 있어? 나 여기 앉을게. 아, 로션이 왜 안 나와? 나와라, 정말 짜증나네. 아주 세게 짜야지. 하이야! 아, 너 도대체 뭐하는 거야? 어머나, 내 손이랑 필통이 잔뜩 묻었잖아. 내 필통이 엉망이야. 안 돼. 괜찮을 거야, 내가 꼭 고쳐줄게. 금방 올게.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야? 로션이 너무 많아. 정말 엉망이야. 좋아, 내가 해결하지. 판지 튜브와 접착제가 필요해. 이거면 충분해. 이제 종이를 말아줘. 좋았어. 이제 가위로 끝부분을 자르는 거야. 조금만 더. 좋았어. 접착제를 더 쓰자. 이제 이 끝부분을 접고 접착제로 붙여야 돼. 불쌍한 필통. 그냥 닦으면 될지도 몰라. 어? 쟤 뭐 하는 거야? 아, 로션을 닦고 있구나. 계속 만드는 게 좋겠어. 아직도 속상해하잖아. 좋아, 가장자리를 접착제로 붙였어. 이제 노란색 마커로 장식을 해야지. 우, 잘 돼가고 있어. 진공청소기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어? 이봐! 내 필통 내놔! 진공청소기! 익! 공주불능이야! 그만! 당장 멈춰! 이리 내놔! 이건 내 거란 말이야! 와,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네. 작고 귀여운 레몬을 그리자. 윤곽을 더 선명하게 그려야겠어. 이, 너무 귀여워. 정말 예뻐. 귀여운 동물 친구도 그려야지. 위에다가 노란색 종이띠를 둘러 더 추가하자. 장식을 더해야겠어. 풍선 글자를 색칠할 때는 조심해야 돼. 이 파란색 예쁘다. 마음에 들어. 좋아, 글자는 완성됐어. 이제 골판지가 필요해. 튜브 끝을 이걸로 막을 거야. 그리고 종이를 더 사용해. 좋아, 여기 로션 뚜껑 마개가 있어. 뚜껑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발라. 이제 뚜껑을 붙이고 벨크로 조각도 붙일 거야. 안쪽에 서로 마주보게 붙여야 돼. 이제 붙여서 닫고 눌러서 열 수 있어. 펜을 여기에 보관할 수 있어. 와, 내가 만들었지만 이건 정말 대단해. 제발 인형 손, 로션을 닦아. 넌 할 수 있어. 줄리, 나 왔어. 너한테 줄 게 있어. 인형 손에 정신이 팔렸네. 줄리, 정신 차려. 어서 이것 좀 봐, 중요한 거야. 이것 봐, 너를 위한 새 필통이야. 정말 귀여워.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고마워. 자, 내 헌 필통은 너 가져. 네 맘에도 쏙 들 거야. 그래, 그럴게. 고마워. 바닥에 앉게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 돈 비가 오나? 무슨 일이지? 그러더니 다이아 하나를 주는 거야. 하나, 말이 되냐? 수업 곧 시작한다. 아, 딱 맞췄네. 끊어야겠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어디 가니? 거기 잠깐 서. 무슨 문제인가요? 어디 좀 볼게. 이럴 시간이 없어요. 생각했던 대로야. 셔츠를 안 입었어. 잠깐 기다리세요. 아빠, 헬기 보내요, 당장! 무슨 일이지? 독수리야, 도망가! 오, 나를 위한 특별 배송이에요. 고마워요. 나한테 필요한 거야. 입어보자. 이거면 될 거야. 집어넣어야지. 멋지게 보여야 해. 항상 그렇지만. 쇼타임이야.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 되나요? 잠깐만. 훨씬 낫네. 요구사항을 충족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티셔츠를 가려야지. 거기 잠깐만. 옷 좀 보여줘. 움직이지 마. 재밌어요. 그만해. 좋아. 짜잔. 좋은 시도였어.
하지만 수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종이를 잘라. 그런 다음 목에 둘러. 귀여운 옷깃을 만들어. 해보자. 우와, 멋져. 정말 멋진 옷깃이야. 들어가. 고마워요. 이것 좀 봐, 알렉스. 꽤 멋지지? 난 종이보다 이탈리아 실크가 좋아. 하지만 내 규칙을 내가 정해. 이건 안 입을 거야. 휴지통에 버려. 진짜로? 수업에 쓸 종이를 꺼내야지. 아, 잊고 있었네. 이걸 사용해야겠어. 패셔너블하고 실용적이야. 네 셔츠로는 안 될걸. 아, 휴, 힘들어. 배울 게 너무 많아. 네 말이 맞아. 전혀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사방에 메모가 있어. 더 잘 정리해야겠어. 이제 시작해야지. 그렇게 할 거야? 난 이게 더 좋아. 어? 그게 뭐야? 이것 좀 봐. 여기 종이를 넣어. 그런 다음 핸들을 돌려 종이를 분쇄해. 매우 빠르고 쉬워. 와, 정말 놀라워. 나도 갖고 싶다. 알았어. 나만의 분쇄기가 있어. 이 기능도 잘 작동해. 기분도 좋아. 다 끝났어. 하지만 책상은 정리가 안 됐어.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정말 흥미롭네. 우와, 누가 음료수를 두고 갔어? 아직 캔에 조금 남아있어. 꿈을 꾸는 건가? 정말 맛있겠다. 아, 좋았어. 바로 이 맛이야. 너무 웃겨. 우와, 간식이 정말 많네.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 없어. 여기 휴대폰을 놓자. 제발. 도와줄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확실해? 차마 못 보겠어. 방법이 있어. 캔을 찌그러뜨려. 이렇게. 우와, 놀라워. 완벽해. 넌 천재야. 집? 어, 너무 귀여워. 쓰다듬어도 돼. 저기 무슨 일이지? 장난감은 됐어. 종이를 접었어. 이제 색칠해야지. 노란색이 잘 어울려. 붉은 뺨을 잊으면 안 돼. 이봐, 이것 좀 봐. 어? 티나가 가진 게 뭐지? 우와! 정말 멋져. 직접 만들었어? 안녕, 피카츄. 수업이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점심 먹을 시간. 안녕, 친구. 같이 걸어가자. 정말 재미있겠다. 맞아, 그래. 할 말이 너무 많아. 말을 한시도 안 쉬니?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어? 좋아, 칼륨이 필요했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젯밤에 엄청 무서운 영화를 봤어. 그러니까 이상한 집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 물론 영화에선 들어갔지. 난 안 무서웠어. 아, 혼자 갈게. 드디어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됐어. 멈추질 않아. 쉴 새가 없어. 잠깐. 와, 섬유질을 많이 먹었구나. 잘했어. 티나? 뭐야, 어떡해. 정말 이상해.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꿈에 말이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만! 날 내버려둬! 좀 무례하네. 어떻게 굴 필요는 없는데. 우린 절친인 줄 알았는데.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종이 한 장이 필요해. 그 위에 수평선을 그려. 이제 종이를 접어. 그리고 뒤집어. 다른 종이로 주머니를 만들었어. 긴 종이를 안으로 밀어넣어. 책종이로 하트를 잘라냈어. 접착제를 붙여. 그리고 종이에 붙여. 그런 다음 하트를 서로 쌓아올려. 종이를 잡아당기면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이 보여. 아, 우리 정말 귀여워. 엠마, 이거 가져. 티나, 나 좀 내버려 두라니까. 이게 뭐야? 아, 너무 귀여워. 이걸 만들다니. 메시지가 있어. 나도 사랑해, 티나.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어, 안 돼. 이제 끝났어. 이리 와, 친구. 이 책 정말 흥미진진해. 내가 읽은 책 중 최고야. 어, 티나 좀 봐. 꼬마 피카소야. 잠깐만. 우후! 안 돼!
살아있는 느낌이야. 티나, 조준은 잘했는데. 해는 던지지 마. 날 막아봐요. 조심해, 티나. 우와! 아슬아슬했어. 펜을 주워야 돼. 너 정말 지저분해, 티나. 뒷정리를 해. 이거 봐. 사방에 있어. 잠깐만. 해결할 방법이 있어. 메이크업 케이스가 필요해. 케이스를 비웠어. 펜 뚜껑에 접착제를 발라. 이번엔 케이스 차례야. 다른 펜도 똑같이 해. 뚜껑을 모두 눌러.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펜을 한 곳에 보관할 수 있어. 티나가 이제 던질 수 없을 거야. 몇 개만 더 하면 돼. 다 했어. 이거 좀 봐, 티나. 우와, 이거 봐. 영감을 얻었어. 작업을 마치면 펜을 다시 뚜껑에 넣어. 한번 해봐, 티나. 우와, 정말 멋지네. 필요한 건 다 했어. 고마워요, 엄마. 휴, 사랑해, 우리 딸. 집중해, 티나. 중요한 거야. 네, 알았다고요. 너무 배고파. 뭐 좀 먹어야겠어.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간식 금지야. 지금 사탕 먹고 싶은데.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티나. 이 사인은 바로 여기에 놓을게. 네가 잊지 않도록. 우와, 정말 철저하시네요. 규칙은 규칙이야. 우와, 쫄깃해 보이네. 잠깐만, 어떻게 한 거지? 정말 이상해. 지금이 기회야. 들키면 안 돼. 가방에 과자가 있어. 맛있겠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도는 좋았어, 티나. 드실래요? 바삭바삭해요. 내놔. 노력은 했어. 난 항상 한 발 앞서가지. 그건 미끼 간식이었어. 내가 뭘 했니? 선생님 정말 짜증나요. 가져가세요. 이번엔 잘 될 거야. 티나한테 와. 우와, 이거 무겁네. 초콜릿 바가 큰가 봐. 서프라이즈. 보기를 모르시네요. 끈기가 있거든. 아깝다.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어. 안녕, 티나. 수업 준비해야지. 우선 간식이 필요해. 어? 뭐 하는 거야, 리지?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인데요. 아, 그래. 미안. 보세요. 사탕이에요. 자세히 봐야겠어. 어떻게 한 거야? 비밀을 알려줄게. 먼저 빈 휴대폰 케이스가 필요해. 케이크 프로스팅으로 장식해. 다양한 색상과 맛으로. 다양한 게 좋잖아. 그 다음에 스프링클을 추가해. 정말 맛있겠어. 그런 다음 미니 마시멜로를 얹어. 아주 간단해. 달콤한 사탕. 정말 맛있어. 가장 좋은 점은 선생님은 절대 모른다는 거야. 아, 날 좋네. 자연에 나오니 정말 좋아. 어때? 우와, 정말 멋져. 여기 내 크림. 난 만족스러워. 정말? 아, 그래. 잠깐, 저 소리 들려? 이건 벌이야! 우릴 내버려둬! 저리 가, 저리 가! 이런, 렉시. 안 돼, 뭐 하는 거야? 갔나? 와, 이거 멋지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윙, 거기 안녕. 저거 거대한 말하는 벌이야? 뭐 하는 거지? 샌드위치가 맛있어 보이네. 근데 꿀이 없네. 저 달콤한 것 좀 봐. 빨리 먹고 싶어. 맛있게 먹어야지. 잠깐. 으악, 너무 끈적거려. 이 장갑 벗어야겠어. 훨씬 낫네. 이거 진짜 이상해.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여보세요. 나 좀 도와줘. 그래, 지금 당장. 우와, 특급 배송이네. 뭐가 있나 볼까? 어, 장갑이 더 있네.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야, 너네 둘, 잡아. 아, 나 노란색은 안 어울리는데. 이걸로 뭘 하라고? 아, 딱 맞아. 포켓몬을 만들어줘. 장갑으로? 이거 까다롭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해볼게. 장갑을 불어볼게. 그 다음 매듭을 묶을게. 좋아 보여. 근데 할 일이 더 있어. 가.
가운데 두 손가락을 잡을게. 테이프가 좀 필요해. 고정하는 데 쓸 거야. 이제 장갑을 뒤집어줘. 다른 장갑도 똑같이 해줘. 바로 붙여줘. 다음 풍선이 필요해. 이걸로 장갑을 감싸줘.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해. 풍선이 터지면 안 되니까 이게 팔이 될 거야. 꼬리에는 다른 풍선이 필요해. 장갑 뒷면에 붙일게. 이제 위쪽 장갑에 동그라미를 그릴게. 이게 눈이 될 거야. 코를 그릴게. 그리고 큰 행복한 미소도. 이제 귀를 그릴게. 조금만 색칠해줘. 어, 맞다. 피카츄는 장밋빛 뺨이 필요해. 이건 쉬워. 빨간 동그라미 두 개만 그리면 돼. 같은 곳에 그려. 자, 이거면 되겠지? 피카츄랑 똑같아. 안녕, 꼬마야. 이것 좀 봐. 우와, 놀라워. 장갑으로 만든 거야. 새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맛있다. 잠깐, 알겠다. 됐어. 피카츄를 만들자. 먼저 눈 두 개로 시작할게. 장갑에 붙일게. 펠트 스티커가 두 장 있어. 이게 뺨이 될 거야. 검은색 펜으로 손가락 두 개를 색칠할게. 이제 음료수 컵을 넣을게. 장갑을 컵 위로 덮어줘. 이제 컵을 뒤집어. 칼이 필요해. 컵에 작은 홈을 두 개 낼 거야. 그런 다음 빨대를 밀어 넣을게. 이제 할 일이 하나 남았어. 장갑을 컵에 집어 넣을게. 바로 여기에 넣을게. 됐다. 이제 빨대를 불면 돼. 그러면 피카츄가 튀어나오지. 짜잔. 근데 감히? 몰라서 나 가라테를 할 줄 알아. 어, 왜 그랬대? 진짜 못된 벌이네. 아, 이거 좀 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너무 불공평해. 괜찮아, 매그. 슬퍼하지 마. 그럼 내가 이길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 이건 쉬운 결정이네. 넥시가 이겼어. 유후! 축하해. 와, 나 이 채널 좋아하는데. 내 최애야. 티나 진짜 웃겨. 이런, 조심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왜 그래, 웃겼잖아. 어쨌든 보여줄 게 있어. 내 닭이야. 꽤 귀엽지? 그게 진짜 좋아. 응, 왜? 난 팝잇이 더 좋아. 훨씬 더 재밌거든. 팝잇? 그건 한물 갔잖아. 지금은 닭이 대세야. 아니야, 팝잇이 최고야. 그리고 네 닭머리 바보 같아. 오, 너 설마? 또 할 거야. 내 닭머리는 예뻐. 패셔너블하다고. 어, 아니거든. 잠깐만, 그런 식으로 하겠단 거야? 나도 할 수 있거든. 너무 화려하지. 그 색은 너한테 안 어울려. 그만 싸워. 이런, 미안. 진정해. 다음 도전은 이거야. 징그러운 벌레들이야. 좋아, 할 수 있을 거야. 와, 저건 어디서 온 거야? 저것들 좀 봐. 이걸로 뭔가 멋진 걸 만들 수 있을 거야. 잠깐, 이거 우리 공유해야 돼? 내가 먼저 봤어. 내 거야. 손 치워. 시작해야겠다. 난 계획이 있어. 먼저 나비를 그려야 해. 와, 가끔 나한테 놀란다니까. 이제 잘라내야 해. 이 작은 조각들은 필요 없어. 치워줘. 어, 좋은 생각이네. 이 숟가락을 쓸 수 있어. 손잡이를 떼어내줘. 그 다음 날개에 풀을 바를게. 숟가락을 붙일게. 끝까지 이렇게 해줘. 일회용 숟가락이 있는 엑스라지 봉지를 사길 잘했네. 이제 머리에 풀을 붙일게. 몸통에도 붙일게.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브러쉬로 펼칠게. 안테나도 빼놓을 수 없지. 몸통에도 똑같이 할게. 이제 반짝이가 필요해. 풀 위에 뿌릴게. 와, 색이 마음에 들어. 숟가락에 풀을 바를게. 풀은 많이 필요 없어. 그냥 가볍게 코팅해. 하나도 놓치지 마. 그런 다음 반짝이를 더 뿌릴게. 다른 색을 쓸게. 빨리 해야 해. 접착제가 굳으면 안 되거든. 바깥쪽 숟가락에는 보라색 반짝이를 쓸게. 됐다. 남은 반짝이는 털어낼게. 정말 컬러풀해. 좋아 보이네. 질투해도 괜찮아. 이제 네 차례야. 좋아, 진정해. 내가 이길 수 있어. 골판지에 동그라미를 그릴게. 그리고 오려낼게. 안녕, 매그. 메롱. 유치해. 그치만 재밌었어. 동그라미에 구멍을 뚫을게. 구멍을 8개 만들 거야. 양쪽에 4개씩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구멍 중 하나에 지퍼 타이를 끼울게. 묶지만 고리는 약간 남겨도 완벽해. 다음 골판지에 접착제를 뿌려 브러쉬로 펴줘. 가장자리까지 발라줘. 그런 다음 그 위에 반짝이를 부어. 난 짙은 보라색 글리터를 쓸 거야. 내가 하는 것에 이상적이야. 그런 다음 한 쌍의 눈을 붙여줘. 떨어진 글리터는 없애줘. 끝났어. 귀여운 거미를 만들었어. 거미줄도 있어. 조심해, 움직인다. 이렇게 귀여운 거미 본 적 있어? 어디로 가는 거지? 으악! 너 진짜 짜증나. 그냥 장난이었어. 잠깐, 거미? 으악! 저리 치워! 무서웠어. 나 쟤 알아. 정말? 너 거미랑 놀아? 심사 시간이야. 작품을 좀 볼게. 동점이야. 잘했어. 둘 다 잘했어. 떠올 것 같아. 그래, 내가 또 이겼어. 우리 둘 다 이겼어. 오 예. 아, 쟤 좀 봐. 너무 멋져. 알렉스 생각뿐이야. 이제 내 실력을 발휘할 시간이야. 헤헤, 이거 멋지다. 흠,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자. 저기, 알렉스. 너도 이것 좀 봐. 보통 이러면 먹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야겠어. 아하. 야, 여기야. 유후. 와우, 눈을 뗄 수가 없네.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만, 알겠다. 이리 내놔. 여보세요? 네 도움이 필요해. 이제 기다려. 알렉스, 저기 봐. 빨리 저것 좀 보라고. 너무 늦었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단순하게 하자. 러브레터를 써야겠다. 이건 무시 못하겠지. 그럴 수 있나? 곧 알게 되겠지. 말아볼게. 그런 다음 나노 테이프에 넣을게. 메모지 주변으로 테이프를 감쌀게. 하지만 다 막진 않을 거야. 파우치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반짝이를 넣어. 이제 안에 빨대를 넣을게. 이제 테이프를 막을 거야. 헤어 드라이어기로 빠르게 데워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빨대에 바람을 불어볼게. 테이프를 부풀려 해. 풍선처럼. 정말 재밌어. 다 됐다. 알렉스, 잡아. 어? 이게 어디서 온 거지? 무슨 일이지? 안을 봐. 저 안에 뭐가 있어. 정말 멋지다. 이건 쪽지네. 바로 이거다. 너무 혼란스러워. 날 좋아한다고? 잠깐만, 정말이야? 전혀 몰랐어. 나도 같은 마음이야. 우리 만나자. 이 순간을 꿈꿔왔어. 안녕, 알렉스. 안녕, 좋아 보이네. 넌 항상 좋은 말만 해. 그럼 나한테 줄 거 있어? 뭐라고? 로맨틱한 무언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장난해? 어? 발렌타인데이? 그게 오늘이야? 눈 감아봐. 깜짝 선물 좋지.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서둘러야 해. 써니는 꽃을 좋아해. 이거면 될 거야. 하, 쉬웠다. 써니, 잠깐만, 이걸로는 안 돼. 잠시만 기다려줘. 휴, 피곤하다. 달콤한 걸 사야 해. 이거 맛있어 보이네. 내가 간다, 써니. 좋아, 준비됐어. 이제 봐도 돼. 마음에 들걸? 네가 최고야. 내가 모르는 걸 알려줘. 엄마가 틀렸어. 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내가 특별히 만들었어. 내 사랑의 상징이야. 여기. 와우, 그럴 필요는 없는데. 굉장해. 우리 사진이네. 어떻게 한 거야? 되돌아가 볼까? 나노 테이프 한 장이 필요해. 적당한 크기인 것 같네. 네 개의 얇은 조각도 잘라놨어. 합쳐줄 거야. 상자를 만들고 싶어. 그런 다음 테이프를 더 늘릴게. 이걸 상자에 넣을게. 눌러줄게. 그런 다음 그 위에 반짝이를 뿌릴게. 그리고 테이프를 더 붙여. 두 번째 상자가 필요해. 내가 미니 포토북을 만들었어. 우리의 귀여운 순간들이 담겨있어. 이걸 상자 중 하나에 올릴게. 그런 다음 다른 하나를 위에 올려. 이제 가장자리를 봉인하기만 하면 돼. 이게 경첩 같은 거야. 이렇게 쉬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줄 거야. 너무 감동적이야.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시험 너무 어렵다. 어, 알겠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어, 내가 뭐 하는 거지? 침착해야 해. 어? 저 소린 뭐지? 저기 써니? 왜? 무슨 일이야? 아, 맞다. 미안. 고마워. 나 이거 알아.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진심이야? 야! 어? 이번엔 뭐야? 집중하려고 하잖아. 이런 내 실수. 너무 긴장돼서 그래.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심호흡을 하면 돼. 나만의 행복한 공간 찾기. 아니야, 안 돼. 정말 짜증나네. 잠깐만, 저거 좀 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일하러 가야겠다. 나노 테이프 한 장이 필요해. 분필을 긁어낼게.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테이프에 빨대를 둘게. 테이프에 가장자리를 이어붙일게. 이렇게. 이제 가위가 필요해. 남는 테이프는 잘라낼게. 그런 다음 가열해줘. 이렇게 하면 밀봉될 거야. 이제 빨대를 불어볼게. 테이프가 부풀어 오를 거야. 이제 꾸며줘. 테이프에 얼굴을 그려 넣을게. 그리고 수염을 더해줘. 정말 멋져. 아티스트가 될 걸 그랬네. 스트레스 볼이야. 써니, 그만해. 아, 정말 미안해. 대신 이걸 써봐. 와우, 바로 이게 필요했어. 긴장이 녹아내리는 게 느껴져. 고마워. 그냥 도와주려는 것뿐이야. 자, 다 했다. 나중에 보자. 정말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 자, 좋아 얘들아. 이 파우더가 제일 좋아. 하루 종일 그대로야. 우리 같이 셀피 찍자. 전혀 집중 안 하네. 애쉬, 쉐릴, 너희 둘 당장 떨어져. 안 돼. 가지마. 보고 싶을 거야, 쉐릴.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다니. 그래, 지금은 수업 시간이야. 왜? 뭐야? 전화기로 서로 얘기하자. 좋아, 좋은 방법이야. 내 거 꺼낼게. 잠깐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전화기 압수, 너도 내가 가져갈 거야. 수업 끝나고 가져가. 다시 수업하자. 너희 조심해. 이 방법을 쓰자. 이걸 구겨서. 쉐릴, 받아. 안 돼, 너무 멀어. 들켰나? 아직 책 읽고 있어. 휴, 운이 좋았어. 좋아, 다른 방법을 써보자. 플라스틱 컵을 준비해. 뒤집어서 밑을 잘라내. 이제 풍선이 필요해. 풍선 끝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제 풍선을 벌려서 컵에 덮어. 좋았어. 내 메시지 대포를 써보자. 쪽지를 안에 넣고 풍선을 당겨서 발사. 우와, 나한테 보낸 거야? 어디 보자. 안녕. 어,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좋아, 성공이야. 어, 이건 답장인가? 뭐라고 썼을까? 교장실에서 보자. 나도 만들 줄 알거든. 손이 안 닿아. 키가 작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필통을 꺼내야 돼. 이런, 키 작은 거 정말 싫어. 손이 안 닿아. 책 읽는 거 안 보이나? 좋아, 저기 온다. 애쉬! 안녕, 잘 지냈어? 어, 우와, 너 정말 키 크다. 안녕. 난 네가 정말 좋아. 내가 키스해도 돼? 이봐, 더 빨리 못 움직여. 이봐, 나 여기 있어. 자, 메가폰이 필요해. 이봐, 좀 더 숙여야 한다고. 노래라도 불러야 하나? 전혀 도움이 안 돼. 잠깐, 여기 색연필이 있네. 이거면 될 거야. 플립플롭도 필요해. 끈을 떼고 핫글루를 여기 살짝 발라. 이제 글루 위에 연필을 붙이고 계속 반복해. 좋아, 바닥은 다 됐고 이제 가운데에 하나를 추가해. 이 끈을 돌려서 빙 두르면 돼. 짜잔, 정말 멋진 플랫폼 샌들이야. 효과가 있는지 신어보자. 좋았어,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지. 잠깐만, 장난하는 거야? 오래 안 걸렸는데. 야, 일어나. 뭐야, 그냥 없었던 일로 해. 어? 왜? 나 앉아. 맞다, 뽀뽀. 이제 한다. 좋아, 거절할 순 없지. 우리 이름을 적어야 돼. 잠깐, 내 이름 먼저 쓸 거야. 저리 비켜. 싫어, 내가 먼저야. 저리 비켜. 내가 쓸 거야. 저리 비켜. 뭐야, 누가 너 뽑아준대.
내롱. 오, 무도의 여왕을 뽑네. 우리 이름도 쓰자. 알았어, 가자.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뽑히면 좋겠다. 펜을 꺼내고 여기 이름을 적어야지. 어, 뭐야? 펜이 안 나와. 오,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여기 바나나. 잠깐, 이게 아닌데.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이번엔 진짜야. 잠깐,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닌데. 와, 이거 정말 오래 걸리겠어. 그래, 알아. 나도 어제 그 에피소드 봤어. 그게 뭐야? 좋아, 가방을 그냥 쏟아야겠어. 잠깐, 이거 주스통이야? 이걸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빈 주스통을 약간 잘라낼 거야. 이제 위를 떼어내고 가위로 코너를 잘라. 박스의 반대쪽까지 계속 자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자르면 이렇게 펼쳐져. 주스 박스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분홍색 종이로 덮을게. 뒤집어서 풀을 발라. 전체에 풀을 골고루 발라. 주황색 종이를 붙일 거니까. 이제 핫글루를 쓸 차례야. 풀보다 훨씬 더 튼튼하니까 하나 더 이렇게 돌려서 추가해. 핫글루를 더 발라야 돼. 이번엔 끝부분에. 많이 안 발라도 돼. 이 작은 고무줄을 붙일 거야. 이쪽에는 자석 스트립을 붙일 거야. 짜잔! 이제 필통이 완성됐어. 고무줄에 마커를 끼울 수 있어. 포스트잇도 여기에 놓고 자석에는 종이 클립도 붙일 수 있어. 다 채우고 나면 다시 접으면 돼. 안쪽 상자를 먼저 접고 다음에 바깥쪽 상자를 접어. 이제 아까 잘라낸 뚜껑을 덮으면 돼. 내가 만든 것 좀 봐. 응? 이게 뭐야? 열어도 돼? 오, 멋져. 봤지? 이제 필기구를 금방 찾을 수 있어. 이제 내 이름을 적어야지. 됐다. 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네. 우와, 이렇게 멋진 필통은 본 적이 없어. 어느 꿀팁을 시도해 보실래요? 댓글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멋진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세요.